뭔가 조금씩 올라가요. 말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. 안녕하세요.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? 이것이 맞죠? 아, 이거 맞죠. 진짜 거짓말 아니고 설마 대본 없이 하겠어 이랬는데 진짜 대본이 없어. 이 시작이 해봤어요? 아, 진짜? 에이, 그래도 방송을 한 번 두 번 안 하고 매번 이러기 힘들 것 같은데? 차라리 이것도 발명해버릴까? 오늘 혹시 주제 어떤 건지? 나 그걸 얘기를 안 했다니까. 얘기를 해야 알지. 매출 직전에 아, 맞았어. 아, 그죠. 저도 그런 적 이렇게 못 가니까 이렇게 많이 가잖아요. 이건 뭐예요? 온도 체크. 야, 이게 진화했네. 발명이라 하니까 이것도 발명했네요. 아직까지 저희가. 어때요? 마스크 어때요? 어디 사진 누구신지. 카메라 나와도 되세요? 아, 이게 마스크 한 번만. 저요? 묘하게 잘 어울리시네요. 네. 되게 예쁜 미소가. 평상시에 세상에 뭐 발명이나 관심이 많으세요? 옛날에 학교에서 발명대회 나가본 거 빼곤 없어요. 발명대회 나가셨다고요? 어떤? 차에 햇빛이 많이 들어오잖아요. 그걸 약간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세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거든요. 신발을 신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찾으러 갈 때 어떤 식으로? 저 이렇게 가요. 어떻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? 갑자기 떠오르는 아이디어 같은 거 있나요? 한 번쯤은 신발을 벗는 거 말고 방법이 없지 않을까요? 발명가 선생님은 강아지 옆에 유명하시죠. 권영구 씨. 권프로님? 네. 우리 권부하 이사님도 아니고 권프로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이런 거 봐봐요. 이런 게 구멍이 또 뚫려 있어요. 비바람이 불 때는 쓰러지잖아요. 마치 저랑 같죠.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하지 않아요. 요새는 다 이렇게 뚫려 있다고. 뚫려 있잖아요. 안 틀어진다. 저는 이 프로그램이 좋은 이유가 많이 걸을 수가 있어요. 좋아요? 아, 걷는 거 좋아요. 왜냐면 걷는 게 인생이라 그랬어. 오! 이런 게 발명품이라고. 이런 게 햇빛도 막아주고 비도 막아주고. 여기서 더 똑똑하신 분들은 뭐냐? 여기 위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깔아놔요. 그러니까 생각했지. 내가 왜? 난 디벨롭 정프로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이런 거가 어떻게 보면 발명품인 거예요. 이런 거. 만약에 구멍이 안 뚫렸었다면 바람의 저항으로 인해서 날아갔겠죠. 어우, 대단한 거 같아요. 근데 이거랑 효자손이랑 두 개 다 가능할 수 있다면 좋겠죠.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다고. 그러니까 이런 게 발명의 시작인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어머니 안녕하세요. 이런 선풍기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된 발명이에요. 전압을 연결돼가지고 부르르 날고 있는 것도. TV 출연. 발명아 아니야? 발명아. 프로님. 어르신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발명왕이고? 아, 권프로님. 근데 혹시 좀 군인이세요? 뭐 실례지만 어디 다녀오셨나요? 어? 근데 무슨 주특기가? 주특기? 뭔가 이런 걸 다 비밀이 있어 보이는데? 되게 많네? 이거는 안마의자 아니에요? 안마의자?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거야.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고? 아버님. 선배님, 프로님, 저 고문받는 장소 아시죠?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. 팔이거나 뭔가 추도 있다 보니까 몸무게에 맞춰서 뭔가 교정을 해주는 어떻게 해야 되지? 목을 뭔가 이렇게 딱 조이는데요? 잠깐만. 프로님, 시작하기 전에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. 이제부터 뭔가 조금씩 올라가요. 말하는 거 보니까 살아있네. 과연 윤호는 몇 킬로를 참을 것인가? 약간 이런 게임 아니에요? 아니야. 목 디스크가 이게 눌리는 거야. 또 줄이 돌아가. 네. 그죠? 삭가 쓴 거예요. 군삭가 같은 거. 장르비. 열려라 참깨. 이거는 뭔가 이렇게 긁는 거 아니야? 들어주는 건가? 여기 뭐라고 써져? 발 마사지 공. 뜨거운 거 삶으면 깨끗해져. 나무가 아니야. 그게 핵심이야. 딱 하나밖에 없어. 저한테 파신다면 얼마에 파실 수 있어요? 우리 만한 인이란 말에도 못 줘. 만약에 100만 원이다. 100만 원? 오늘 주제가 뭐냐면 신발을 신었는데 물어보더라고요. 비닐봉지 신으면 되지 않아? 비닐봉지 풀로우리나 신발 벗는 거 똑같은 거지. 그냥 비닐봉지 딱 씌고 가면 비닐봉지가 그냥 붙어있나? 끈끈이나 뭐가 붙어있지? 여기 있으면 신발 신었어. 하고 갔다가 아이고 깨졌나? 그러면은 그럼 신의 신을 신는 게 제일 빠르다. 신의 신을 신는데 아무 신에 맞게끔 오는 거.
어떻게 약간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신발용 슬리퍼는 어때요? 그런 거는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아요? 약간 우리 옛날에 그거 있지 않나? 자가창기하고 탁 치면은 탁 이렇게 들어갔던 거. 다리 같은 것도 탁 하면 탁 이렇게 돼가지고 그걸로 깬발 이렇게 다녀도 돼. 벗을 때는 그대로 나와서 이렇게 놔두면 되니까. 아니 이거 이런 거면 신발 벗는 게 나 신발 아싸 그러면 안 여기 중앙시장인가 봐. 어? 네. 맞아. 미소를 잃지 않는 남자. 미소를 잃지 않는 남자. 어? 되게 잘 어울리시세요? 아 진짜로. 얼굴이 있잖아. 신발 일단 가게 있는데 이런 거는 좀 폭이 넓잖아요. 앞에 콩만 들어가면 이렇게. 얘가 짧잖아. 이런 거가. 넌 누구 살아봤어? 야 인마. 누구 살아봤어? 인사를 해. 어떻게 아는. 아 저는 그냥 동창인데. 안녕하세요. 한성 입는 줄자 같은 거 있잖아요. 네, 이런 거가 있으세요? 이런 거. 네. 네. 이거 어떠세요? 바퀴. 그 판자떼기 잡고 이렇게 가는 거. 알겠습니다. 계산. 여기도 맞네. 이거는 몰래 내가 바퀴 4개 사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. 네.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. 아, 공파스. 이게 또 마법의 가방입니다. 공구 박스입니다.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에는 요거 있잖아요. 요거를 이건 이쪽으로 잘라야 될 것 같은데. 저 부사관님 오늘 몇 시까지 작업하면 되겠습니까? 현재 시각 12시 40분입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날리지. 이렇게. 이 정도 지점이면 됩니다. 보통 이렇게 작업하고 계실 때 어떤 생각 드세요? 집중만 하시는 거예요? 아니면? 집중에 빠진 거예요. 혹시 가족분들 발명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는 또 시작인데. 그러면 우리 조금 이따 임상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. 집안에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많이 지켜서 오면 좋지. 아니, 작업실. 작업실 빨리 지켜, 빨리 해. 간단한데? 이게 제일 편한 게 쿡 쉬고 이렇게 가면 제일 편하잖아요. 그죠? 말 되죠? 이걸 사지 이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이거. 저 2탄 만듭니다. 이건데 간단하게 해볼게요. 간단하게 그냥 아주 간단하게. 제 2단계는 이겁니다. 보여드려요? 네. 되게 됐어. 아 지금 여기가 예, 양면 테이블로 지금 거의 왔어. 기발한 거 왔어. 지금 고프로님 생각하고 계신다. 붙일 때만. 저 어디다 주나세요? 아 철판 반도 같은 거 있지 이렇게. 그거 있다고? 아 저도 전화 찬스 한번 써도 돼요? 아 신현아. 어? 나 지금 신발 물건 찾으러 갈 때. 신발을 뭘 한다고? 아니 신발을 아 사투리 쓰게 하네. 이 친구는 노신현인데. 안녕하세요. 아, 예, 항상 아 얘기하지 말고 웃기만 해줘. 웃기만. 아, 웃어야 돼. 아. 그 발명 팀이 있어요. 굳이 얘기하면 스쿼트 팀이 두 명밖에 없어요. 신현아, 노신현, 너 나왔어. 특별히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그런 거 없냐? 연구를 해봐야지. 잠깐만. 풍선을 잡아. 풍선. 신발 혀를 집게 같은 걸 달아가지고 앞면까지 덮어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? 야 그러면 부츠는 어떻게 한대? 부츠는 부숴야지. 부숴야지. 내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. 이렇게 돼 있으면 탁 하면은. 지금 화면이 가렸다니까. 아 한 번만 들어주시면. 친구예요 친구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우리 프로님이셔. 권 프로님. 아니, 나 얼굴도 안 변해. 네. 이렇게. 예, 네, 이렇게. 아, 안녕하세요. 네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장착이 이렇게 돼 있다고. 조금만 카메라 아래로. 이렇게 돼 있어. 이렇게 있잖아. 아. 그거 빼고 나면은. 근데 일단은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뭔가 걸치대가 하나 있어도 될 것 같다. 근데 이게 쉽지가 않네. 갑자기 성질 나는데? 그래도 포기 안 해. 완성을 하기 전까지 난 집 안 갈 거야. 진짜 오늘 보자. 근데 우리 프로님 어디 계세요? 그렇지. 된다. 이렇게 되면 아 잠깐만. 아까 아 예.
10번 하실게요. 10번 하실게요. 하나, 둘, 셋. 형아, 나 이거 좀 잘라줘. 먼저 망들어 놔야 돼. 진짜 하나라도 한다. 이건 내 자신과의 싸움이다. 제가 한번 해볼게. 네. 신현이한테 전화 왔어. 전화했어? 만들었는데? 만들었다고 벌써? 그럼 졸업을 해야지. 센 깊게. 여기다 치워. 덮어. 자. 야, 어떻게 가? 지금 이렇게 하면 밟히잖아. 이렇게. 괜찮은데? 프로님 생각은 어떠신지? 안녕하세요. 네. 근데 쿵쿵이 말고 나 더 좋은 거 생각이 났어. 앞에 쓰레빠 붙여갖고 찌거스. 찌거스 랩빠 찌거스. 잘했어. 알았어. 끊겠어. 들어갔어. 저 건프로님. 프로님께서는 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? 쎄리빠. 불량스. 네. 됐다. 됐다. 자, 오그라들기. 네. 신격이 약간 불시오 같다. 아니, 손으로 잡았대. 예. 절대 겁먹. 네? 뜨거. 이거 뜨거운데요? 아니, 진짜. 열 때문에 이거 진짜 뜨거워요. 살짝 이걸 잡아도 돼요. 살짝 이걸 잡아도 돼요. 생각보다 나 진짜 당황했어. 뜨거워. 물에다 담가요? 바퀴 한번 달아볼까요?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. 와샤키. 오케이. 만드신 것도 시간이 없어요. 빨리. 시간이 없다고? 집에 가고 싶어요. 어디 집에 가요 지금?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을 다 엎어야 돼요. 하나하나 한신 완성할 때까지 다 하고 가야죠. 벗어. 오. 하나 더 넣어. 한 장만 더 넣어. 아이 건프로님 끝까지 마무리하셔도 이제 끝났습니다. 테스트 해보려면 집에 가봐야 되는데. 아니 근데 되게 당황하시는 것 같은데. 들어가요. 저도 들어가도 되나요? 어머니 안녕하세요. 네 티구 안녕하세요. 네. 팡 눌러야 돼요. 네. 거부도 돼. 1인 구동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. 이제부터 새로운 왕들을 만나러 갈 것이다. 기대해라. 이런 제품들은 사실상 거의 똑같은 기술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고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디벨롭을 시킨다면 가능성이 뭐 없진 않을 것 같다. 여기서 가장 가능성이 없는 제일 힘든 거는 이게 제일 힘들죠. 왜냐하면 이거는 사실 많이 쓰잖아요.